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두약으로 소나무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오늘 우리 같이 만나볼 일상생활 속 미술 재료는 구두약입니다. 오늘은 이 구두약으로 동양화풍의 소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나무젓가락, 면봉, 이쑤시개, 구두닦기용 솔을 도구삼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푸석푸석하고 빨리 굳는 구두약의 특성상 세밀한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표현이 의도대로 안 된다고 너무 끙끙대지 마시고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분위기 위주의 표현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바로 임권택 감독님의 취하선, 오원 장승업 작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시청하다가 영화에 빠져들어 이렇게 동양화풍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다. 항상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피가 끓는다. 영화 속 장승업 작가님의 대사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기폭제가 되어 한낱 술 좋아하는 돌팔이 화가에 불과한 제가 마치 장승업이 된 것 마냥 술 한 병 곁들어 신나게 작업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 소나무 그림이 과연 어떻게 끝났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작업이 끝날 때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술기운에 그렸다기보다는 구두약 냄새에 취해 그렸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꼭 마스크 끼시고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